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 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발해보는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저희가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충분하고 또 투자 유의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SK증권의 이천지점 서용훈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어제도 조선주 좋았고 오늘도 시장 어려운데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이 모멘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사실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좀 밑보를 달렸고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아래꼬리를 달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 조선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대한 교두보도 좀 발판이 나온 상태인 상황 속에서 뭐 트럼프의 자국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하반기 수주에 대해서 LNG에 대한 생산 기대감들이 좀 충분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 좀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흑자 기록을 하고 2분기, 3분기 모두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이 실적들이 하반기에 좀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놓이면서 최근 외국인들이 7월 11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1,500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목표가는 35,000원을 차적으로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27,500원 지금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정고점 부근인 35,000원까지 저희가 목표가 눈높이 잡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